청송군 현서문화체육관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성덕댐 공사와 함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진 현서문화체육관은 공연장과 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마오 캠핑축제 걷기대회가 지난 주말 안동 이마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가족이나 연인들이 참가해 물놀이를 하고 야간호수 주변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성산업자원봉사단은 그제 대구시 봉덕동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자원봉사단은 무더위 속에 형편이 어려운 주민을 찾아 벽지와 장판을 새로 바르고 전등기구를 교체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이 지난 23일 경일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구공고와 경일대를 졸업한 박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 출신으로 사장 취임 후 우리나라를 세계적 수준의 가스안전강국으로 도약시켰고 경영 상황도 크게 개선한 공이 인정돼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구 출신 플루티스트 김민희 씨가 어제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귀국 독주회를 가졌습니다. 김 씨는 TBC 음악 쿠크루를 비롯한 국내외 대회에서 여러 번 상을 받았고 현재 영남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등에서 활동 중입니다.